화성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자, 이거 알고 계세요? 매년 거의 매년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효 마라톤 대회라고 이 화성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입니다. 요즘에 마라톤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대회를 보니까요, 이렇게 10km 코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거기에다가 이제 하프 코스라고 42km의 반이니까 약 21k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 하프 코스 마라톤도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서 선생님과 자녀가 이 하프 코스 마라톤을 완주하셨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전 뛰지도 않았는데 제 무릎이 다 시큰거리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제왜 마라톤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려면은 이 대회 주최 측에서 정한 이 코스대로 그대로 달려야 됩니다. 이 코스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실격이고 탈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라톤을 달리는 이 선수들은 정해진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지판들을 이 코스에다가 세워놓게 되죠. 그래서 달리는 선수들이 자기가 바른 길로 정해진 코스로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달리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이 대회마다 이런 대회도 있습니다. 이 반환점을 돌때 반환점을 정확하게 돌았는지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통해서 자기가 정해진 코스대로 갔다가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정해진 코스대로 달렸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인 이 성례가 이 표지판과 도장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여정을 달리기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바른 구원의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이런 도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성례가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표와 인의 역할, 그러니까 이 표지판과 도장의 역할, 표와 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례에는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례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그 중에 성찬에 대한 본문을 보시면서 이 성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에서 성찬 예식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네. 누구께 받은 것? 주께 받은 것. 이거를 풀어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례전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그것이 각각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떡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잔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누고 계시는 이 떡과 잔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찬에서 먹는 그 떡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몸이고, 성찬에서 마시는 그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셋째, 교회 안에서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두 번씩이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 속에서 떠올려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기억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실천적인 기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자신을 주시고 새 언약 가운데 부르시고 있는 이것을 지금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소망하는 실천적인 기념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위에 본문을 바탕으로 이 성례전이라는 성경의 이 표와 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전의 이해 시작! 성례는 복음 약속을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선언하시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조금 생소하죠? 이렇게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더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례전은 외적인 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례전은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물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는 물이 있죠. 그리고 성찬을 할 때에는 떡과 잔,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식이 있어야 돼요. 이 예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전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적이고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이 성례전이 표와 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례전은 예수님의 사역의 표입니다. 예, 성례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 용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되시는 그 몸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예수님의 사역의 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례전은 성도의 연합의 표입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요, 세례를 통하여서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가족 속으로 들어오게 됐음을 표시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이 새 언약의 만찬으로서 여러 하나님의 가족들이 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그 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음으로 함께 또한 연합되어지는 한 몸인 것을 우리가 성례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성례전의 내용 중에 이 세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죽은 후 다시 부활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구원의 증표가 됩니다. 세례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의식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이 간략하게 봤고요.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례에 대해서,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고 큰 오해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몰라요. 성례가 어떤 의미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례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해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례를 무시해요. 혹은 이 성례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잘못된 성례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성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 대략적으로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밖으로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그 은혜를, 그 받은 은혜를, 죽고 살아난 그 은혜를 인쳐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죽었다고 하는 것을 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특히 이 침례를 할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근데 물속에 들어갈 때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여겨야 돼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어진 것으로 여기고 믿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냐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옛 사람에 대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죄의 형벌 또한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으면, 지금 죽으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져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성화의 삶을 능히 살아갈 능력을, 은혜를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이제 밖으로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선언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가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그 자가 이제 세례로 구원의 인을 찍어 주시는 거죠. 세례받을 때 구원의 인을 다시 한번 찍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다.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의 표와 외적인 인을 찍는 것이 또한 세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씻는 예식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죄 씻음의 의식은 구약 교회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구약 교회에서 죄 씻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그 표를 받는 것은 무엇이었죠? 할례입니다. 할례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구약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그 표와 인으로 이제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어져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이 할례가 세례가 되어져서 이제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세례의 인과 표, 세례의 표와 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신약 교회의 백성으로, 신약 교회의 일원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초대교회 시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 거 좋다.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좋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지 네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표와 인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의 교회의 백성들은, 신약의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할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으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할례,
이 신약의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이 할례인 세례는 믿음을 통하여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죄 씻음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소생케 하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성례를 통하여서 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공식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표와 인으로 찍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한 교제의 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연합이 되었냐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령 하나님과도 연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인과 표를 받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이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례받은 그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냐면, 이 침례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완전한 세례고, 우리가 하는 세례는 약간 이 부족한, 약간 모자른 그런 세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인식하기도 해요.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한때 그거는 부족한 세례다,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는요, 죽었다 살아난 것,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한 의미가 있으면서 또한 죄를 씻어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죄를 씻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과 기물을 이 깨끗하게 할 때에 무엇을 했냐면 이 물을 뿌리거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우리 장로교가 하는 이런 물을 뿌리는 이런 관수식의 세례도 부족함이 없는 세례이고, 죄를 씻는 세례이고, 그리고 완전한 세례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물이 많아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표와 인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을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음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예수님께서 그때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 구약 교회에서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약 교회가 모여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성찬을 다시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 할례에서 세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꾸시는 것처럼 이 유월절 어린 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스스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어떻게 새 언약으로 바꾸시나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스스로가 이 유월절 만찬의 제물이 되세요. 어린 양이 되세요. 자기가 스스로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리고 대속의 피를 통한 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잔치에 초대되어져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적으로, 실천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해서 이 참된 만나를 먹는 것이고 이 생명의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하늘의 떡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로 하여금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심으로 이 성도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 가운데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믿음으로 모든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서 믿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례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습니다. 성찬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요, 이 성례를 이 집도하는 그 사람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찬 자체가, 그 성례 자체가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웅장하게 치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성례에 그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느냐 하는 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성례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잔을 우리가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찢겨지셨고, 그리고 그 보혈이 흘려지셨다는 것을 나의 전 존재, 나의 몸과 나의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기심과 보혈의 흘리심을 나에게 연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찬에 참여한 나는 죄와 죄의 용서와 그리고 영생의 생명을 얻었음을 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나아갈 때, 이 성찬의
떡과 잔은 이 성령님의 은혜로 나의 영의 음식이 되고 영의 음료수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카톨릭은 이 성찬에서의 이 떡과 이 잔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그때 떡을 주셨어요. 자신의 살을 띄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셨어요. 자신의 피를 담아 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주시면서 나의 피다, 아니 나의 살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나의 피다라고 여기고 믿고 먹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되 영적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는 그 떡과 잔을 나의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는 공급처로 삼고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 떡과 잔이 영적인 음료와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성찬을 영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 진정한 영적인 음식과 음료가 되어서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영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 루터파의 공제설처럼 이떡 안에 그리고 그잔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현재적으로 기념하며 그것을 영적인 음식과 음료로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과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자신의 몸이 나무에 달리신 장면이다. 오,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찬과 이 세례와 성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증거해 주시고 또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양분을 공급받게 해주시는 은혜의 도구이고 은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과 도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근데 세 가지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보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이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와 간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는 잘 사용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팔을 주셨는데 이 두 팔을 다 하나님께 벌려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한 팔만을 하나님께 뻗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불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팔,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례가 무시되고 왜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이 성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입으로 넣을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씹어 삼켜서 우리의 몸에 이 양분이 되듯이 우리의 영에 영양분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들리는 말씀, 설교를 통해 은혜를 누리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인 이 성례를 통하여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갑이, 주님의 살갑이, 주님의 살갑이,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갑이, 주님의 살갑이, 주님의 살갑이,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삶